여러분, 요즘에 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캠핑이 대세라고 하잖아요. 저도 요즘 캠핑에 푹 빠져 살고 있거든요. 이 완주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캠핑 명소 경천 저수지를 찾았는데요. 오늘 제가 장비를 잔뜩 싣고 왔거든요. 밤하늘의 별빛을 감상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돼요. 월급 받으면 뭘 할까 막 고민하다가 한 50% 20%는 장비 사는데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. 정말 그 통장에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캠핑할 준비 일단 끝. 안녕하세요. 캠핑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피난 가시나 봐요, 피난. 이 캠핑이라는 게 그 자연 속의 불편함을 즐기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장비들 다 갖고 오면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. 짐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. 그것만 꼭 챙겨 갖고 오시면 되고. 제가 고수한테 또 하나 배워가네요, 오늘. 우연히 만난 캠핑 고수에게 뒷일을 잠시 맡기고 맛있는 저녁을 위해 장 보러 왔는데요. 뭐 하나같이 다 신선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요? 완주에선 이렇게 생산자의 농산물을 중간 유통 없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참 많습니다. 이 미숙 생산자님 거? 로컬푸드, 뭘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 예감. 저 장봐 왔어요. 와, 이 노을 좀 보세요. 아, 정말 아름다워요. 살아가면서 아마 100번도 넘게 본 노을일 텐데 오늘 좀 더 다르게 보이는 건 낯선 장소에 대한 설렘이 더해져서겠죠. 저는 그동안요, 이 바다에서 바라보는 석양만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잔잔한 호숫가에 부서지는 석양도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왠지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느낌이고 계속 감탄이 나와요. 캠핑장에서 또 헤매볼 수 있는 그런 카레를 만들어보고자 해요. 정해진 요리법 없이 숭덩숭덩 썰어 맘 가는 대로, 손 가는 대로. 드디어 사장님표 네. 특제 요리가 준비됐네요. 그냥 쓱쓱 비벼 당근 한 조각, 고기 한 조각 올려 한 입 가득 넣으면. 특히 숯불에 구운 이 고기가 숯불 향이 그대로 배어 있으면서도 풍미가 정말 대단한데요. 가로등 하나 없이 오로지 달과 별로만 빛을 밝히는 완주의 밤하늘. 또 이런 밤하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.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별빛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.